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전기기사 자격증은 공기업 준비를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라는 자격증이 전공자도 어려워하는 시험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2019년도 1회차에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기는 관연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기는 관연도 수준보다 쉬웠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려고 하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배우락 강의를 들으면서 합격의 의지를 잃지 않았던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의 난이도도 운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로 노트를 정리하지는 않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책에다가 옮겨 적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전기기사 시험은 워낙 공부의 양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윤성만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데요. 실기 단답형이 양이 정말 많고 복합적인 지식을 요하는 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공식도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강의해 주신 부분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재밌게 외울 수 있게 해주셨던 모습이 좋았습니다. 또한 항상 질문에 빨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합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기사라는 것이 공부의 분량도 많고 딱딱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 힘들지 않을까 했지만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만족했던 전기기사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때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모르는 것은 바로바로 질문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서 슬럼프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기 시험 후 3일 정도 쉬고 실기를 준비했는데요. 남은 시간은 대략 한 달 반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고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셔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